투자 추천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 속에 어떤 투자 전략의 노하우가 숨어 있을지 그것을 찾아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큰 틀에서 두 가지 좀 살펴볼 거고 어떤 인사의 주요 발언인지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어제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3분기 실적,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왜 DS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사업 부분. 이게 기대치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못 나와서 이런 부분이 좀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주요 인사의 발언이었고 이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예, 예. 어저께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8일, 오늘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8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그때는 전체적인 매출 영업이익만을 발표했지 삼성전자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반도체 DS 부문, 스마트폰의 DX 부문, 나머지 뭐 전장과 그다음에 그 다른 분야가 합쳐가지고 세 개 부문 나누는데 실제는 두 부분이 뭐 두 부분에서 이제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DS 부문, 반도체 부문이 이제 전체 영업이익의 61%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일 날은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발표했을 뿐인 거지 각 부문별로 영업이 어떤지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가 부문별로 발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저께 영업이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DS 부문이 그때 8일 날도 어닝 쇼크를 줬어요. 삼성전자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닝 쇼크를 줬는데, 그러니까 DS 부문이 좀 어닝 쇼크를 줬나 보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래서 어제 발표 전까지 증권가에서는 한 4조에서 4조 4천억 정도 DS 부문이 그 정도 영업을 냈을 거라고 어저께 추정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4조가 안 됐습니다. 3.9조, 9천억 정도를 갖다가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 예상치를 좀 아주 하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해명은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좀 안 좋았다. 물론 실적 거기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파운드리 사업부 안 좋았다 얘기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시장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한 1조 이상의 적자를 봤을 것이다. 그러면은 1조 영업이익이 4조가 났는데 파운드에서 1조의 적자를 났으니까 그러면 5조 그다음에 다른 거 합치면 일회성 비용 직원들에게 성과금 나눠주고 하면은 한 6조 정도 이제 그 영업이익을 낸 것 같다라고 이제 전체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였는데 사실은 또 주가는 이제 다르게 반응을 했죠. 네. 우리가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는 잠정 실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그런데 주가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컨퍼런스 콜 이게 진행된 한 11시 20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는 주가가 6만 1,200원 선까지 찍기도 예.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장중에 그래도 한 3.5% 정도 뭐 6% 오른 흐름들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좀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을 했거든요. 예. 예. 그 왜 그랬냐면 이제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요 애널리스트들한테 질의응답 시간을 받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받는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 중에 주가를 움직일 만한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까 좀 전에 읽은 이제 김재진 부사장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DS 분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DX 분 실적 발표 쭉 지나갔는데 애널리스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 뭐냐면 DS 부문의 실적을 발표할 때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그 다른 애널리스트가 질문하니까 김재진 부사장께서 HBM에 대해서 HBM 자체를 갖다가 딱 집어서 발표하지 묻지도 않았는데 삼성전자 김재진 부사장이 HBM의 주요한 고객에게 유의미한 콜, 그러니까 콜 테스트를 갖다 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진전이 있고 4분기에는 납품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이제 공식적인 워딩에는 엔비디아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없지만 아직도 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중요한 얘기를 할 만한 고객은 엔비디아만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AMD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생성량 이하의 큰 시장이 큰 손이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못 하고 있으니까 초미의 관심사였고 사실상 오늘이 11월 1일까지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년 4개월 정도 양측의 소년이 됐어요. 양측의 법이 회사가 된 거죠. 엔비디아 납품을 계속 얘기했는데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김재진 부사장께서 주요한 고객의 유의미한 콜이 진전이 있었고 4분기 납품 가능할 것 같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바로 엔비디아 납품한다 라고 4분기 납품한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닝 쇼크였지만
그 3조 9천억이나 어닝 쇼크를 냈지만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6만을 갖다 뚫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주가의 그 흐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HBM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어제 6만 전자를 좀 되찾을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종가였습니다. 예, 예. 예, 6만 전자를 되찾지는 못하고 5만 전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임박했다라는 걸 듣고서도 그랬으니까. 그럼 듣고서도 예. 그랬고, 예. 사실은 이제 어저께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 그 6만 전자를 갖다 지키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어제도 200만 주를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33일 연속 계속 매도를 했다가 이틀 이제 매수를 돌아섰는데 그 어저께 다시 이제 컨퍼런스 콜을 듣고 나서는 그 HBM에서 긍정적인 워딩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퍼붓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사실 6만 원 밑으로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좀 분석했을 때 아닌 것 같다. 여전히 믿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매도했다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외국인들 큰 손이니까 개인들과 다르게 뭐 매도 몇십억을 갖다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IR이라는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 중요한 멘트를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보자. 한번 엔비디아 납품은 실제로 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아니면 삼성전자가 차트에 나오고 지금 8만 6천 원에서 5만 4천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HBM에 엔비디아 납품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때 들어가도 삼성전자의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심중론도 아마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예 믿기 힘들다. 삼성전자가 그 납품한다 믿기 힘들다는 입장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야 근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신중론이 두 개가 맞붙으면서 200만 주의 매도로 이제 귀결이 됐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33거래일 만에 매도를 끊고 매수로 전환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예. 이게 약발이 이틀밖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도 매도를 하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 예. 3거래 연속 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셔야 되고 다만 어제까지 기관의 매수에는 4거래 연속 좀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HBM 쪽은 이제 8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건너뛰고 예, 예. 우리는 12단에서 승부를 볼 거야 이런 계획입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도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정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HBM에 대해서는 이제 8단은 뭐냐면 HBM의 D램을 8장을 갖다가 쌓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로 치면은 패티를 8장을 쌓은 다음에 그게 8단이고 그러면 12단은 무엇이냐? 그 패티 8장 대신에 패티 12장을 쌓은 거예요. 12장을 쌓았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8장을 쌓은 다음에 그걸 갖다 하나로 묶은 다음에 그다음에 공정을 하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낮장에 대한 공정을 다 한 다음에 그냥 다시 조립을 해서 8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다른데 삼성전자는 우리께 TCNCF 방식도 우월하다. 그리고 12단은 우리도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8단에서는 비록 열등한 기업이 됐지만 12단에서는 선도기업, SK하이닉스죠. 선도기업을 갖다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이 이제 되게 주목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어쨌건 주식투자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D램 하는 것도 이제 막 힘들었는데 D램에 HBM 넘어가던 이제는 8단, 그러니까 8장의 D램을 쌓는 것을 12단 넘어가면 머리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 수익에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의구심은 8단도 못했는데 12단이 가능할까라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기초에서 이제 뭐 심화로 넘어가는 예. 그 지점을 성공한다. 기초가 아직 안 됐는데 이런 의심을 예. 좀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삼성과 마이크론의 기술 방식이나 SK하이닉스는 완전 다른 걸 쓰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잘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현재 유의미한 진전 이루고 있고 4분기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삼성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좀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추천 말말말 이제 두 번째 말 챙기러 가겠습니다.
네, 알파벳 CEO의 말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구글 실적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어닝 서프라이즈 이틀 전에 우리 시간으로는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구글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사실 시장 제일 주목하는 건 이제 AI 분야. AI 분야에는 그 알파벳에서 어떤 분야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제 그 GCP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분야입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한 것도 맞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전에 소개한 대로 그 순다 파차이 CEO가 나와서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들이 그 엔비디아에도 엄청난 이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뭐 수백억 달러를 갖다가 들이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뭐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알파벳인가는 어디선가는 이제 우리가 계속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을 갖다가 이미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지만 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 효율을 갖다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좋은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고 있니? 이런 의문점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그 때문에 이제 생성 회의론이 이제 들면서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넘어졌고 그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소하는 클라우드 부분이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35%가 뛰어넘었는데 이 피차이 이제 CEO가 나와서 우리 그 클라우드로 돈 많이 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파벳 실제 실적도 좋고 피차이 CEO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적어도 이제 구글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갖다가 염려를 좀 줄여도 되겠다 이런 맥락이 있어가지고 구글이 이틀 전에 주가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 AI가 생성 AI가 중요하다고 다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돈을 벌고 있느냐 이런 회의론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지를 갖다가 각 빅테크별로 예를 들면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이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으로 좀 뭐 시총이 거기에 준하지 않지만 오라클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것을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은 맞았고 가이드도 좋지만 만약 돈을 못 번 것 같다라는 뉘앙스 조금이라도 비치면 바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시장의 어떤 움직임과 시장의 어떤 그 민감도를 갖다 동시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클라우드가 중요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예. 결국 AI와 맞물리는 거네요. 예, 예. 예, 예.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구글의 또 AI 언어 모델이 그 제미나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검색 기능 좀 대폭 개선했는데 돈을 벌었나? 이런 또 안심을 해주게 하는 예, 예. 예,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CEO가 그 AI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결실을 얻었다라는 걸 이제 눈치채기는 했습니다. 예,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 구글은 이제 그런 점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 챗GPT의 T가 트랜스폼이거든요. 트랜스폼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고 이 그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그 생성형 AI 그러니까 그 머신 러닝의 대가인 캐나다의 킨튼 교수한테 줬는데 이거 되게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일련의 일들에서 그 GPT의 트랜스포머라는 걸 갖다가 처음으로 착안해서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게 구글의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은 일찌감치 거기에도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챗GPT 외에도 또 다른 경쟁자로 꼽는다면 당연히 구글입니다. 구글은 그런 점에서 이미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갖다 현실적으로 실현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또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겠지만은 챗GPT에서 질문을 하고 예를 들면은 무슨 뭐 5핀, 8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복잡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새로 어떤 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구매를 했는데 이 디바이스가 어떤 그 단자인지 알 수가 젠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 챗GPT에 물으면 바로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 그 동일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구글의 제미나이다. 그러니까 구글의 제미나이가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챗GPT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내려갔지만 그때 사실은 대세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때 사실은 현금에 갖고 있던 현금의 20%를 갖다가 투자를 한 다음에 노이즈가 희석이 돼서 주가 올라가면 다시 수익을 갖다가 그 환원을 하고 현금을 또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 방식을 이끌어 가시면은 1년 동안 지금 사실은 되게 민감하고 아찔아찔한 시기지만 100% 수익도 가능하다. 이런 시기에 도달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7월에 AI 회의론이 있었거든요. 예, 예.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수익으로 벌어지느냐. 근데 일단 AI 거품론은 잠재운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 전망 이것과는 약간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매크로 이슈가 뭐냐면 11월 5일 날 미국 현지에서 대선이 열리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후보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전체 유권자의 표심으로는 해리스가 좀 압도적 앞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에서 승리한 사람이 윈 텍스 월 모든 그 선거인단을 가져가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에다 7개 주에서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를 갖다가 트럼프가 먹을 가능한 건 거의 확실해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된다 보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가 하락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과 국채가 올라갈 것이고 국채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국채 10년물이 4.3이 넘어가면 주가의 손상입니다. 얘기했어요. 지금 오늘 장중에도 4.3이 약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하다면 그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저는 내가 다음 주에는 일단은 좀 주식시장에서 쉬어가시다가 한 주 정도 이게 일단락되면 그때 뛰어들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금리 상승에는 투자 심리에 계속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실적과 상관없이 이런 대외적인 변수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조언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조호진 타케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